네, 건강을 위해서 과일, 야채, 컬러푸드 매일 챙겨 드시잖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과도 구매하시고 매일 한 개씩 드셔야 되고 수입과일 여름에 꼭 드셔야 됩니다. 바나나와 양배추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드시잖아요. 생으로 이렇게 갈아서도 많이 드시고. 근데 고객님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정말 건강하게 드시고 계세요? 씻고는 있지만 이 속에서 남아있는 농약 같은 거 많이 걱정이 되시죠?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이 해보시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신문 속에서도요. 아니 언론에서 농작물 미세먼지 중금속 안전할까? 그렇죠. 날아오는 미세먼지 잔류 농약 검출이 됐대요. 이런 것들 아마 씻으면서 한 번쯤은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야채 전용 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구매하셔서 씻는데 얘네도 어차피 세제란 말이에요. 괜찮을까? 네, 이제부터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지W 하세요.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음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안전합니다. 임신했을 때 배에 직접 대고 보는 게 초음파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정말 강력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경점에 가보시면 조그만 초음파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몇 년씩 끼던 안경을 한번 넣어보면 묵은 때, 찌든 때가 단숨에 쫙 빠져나오는데 그렇죠. 그만큼 잘 닦아주는 게 바로 초음파 세척인데요. 제가 그 원리를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손이요? 자, 깨끗하게 씻었고요. 쭉 넣겠습니다. 자, 밑에 창을 통해서 보시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때 제가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당 14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가 물폭탄을 만들어내면서 제 손을 때려주고 두들겨주고 문질러주면서 세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름 사이사이에 걸려있던 때가 손톱 밑에 숨어있던 때가 단시간에 쫙 빠져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부비지도 않고 있죠? 세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손은, 제 피부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원재료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때까지 단시간에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이 바로 초음파 세척의 원리라는 건데요.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 힘을 콜라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제가 땄습니다. 작동하지 않은 이지W에 넣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이때 제가 작동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고객님. 작동했습니다. 콜라가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때 제가 캔을 흔든 게 아니고요. 바로 물속에 발생된 수천만 개의 물폭탄들이 때려주고 두들겨주니까 탄산이 참을 수 없어 폭발하듯이 튕겨져 올라왔다는 거죠. 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음파 힘인데 이런 힘과 원리로 채소와 과일을 닦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닦아보죠. 네, 실제로 한번 보죠. 예. 자, 시장에서 들어오면 눈으로 보이는 흙이나 먼지는 수돗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형태, 모양 상관하지 않고 넣어주시고 네.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닦지 못했던 거, 걱정했던 게 깔끔하게 닦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되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됩니다. 자, 초음파는 원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찌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초음파 소리가 아니고요. 초당 14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의 진동에 의한 소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천만 개의 물폭탄이 이 주름 사이사이를 때려주고 두들겨주면서 제 손톱 밑에서 때 빠져나온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 중금속, 세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세척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로만 괜히 말씀드리면 또 못 믿으실 것 그렇죠.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테스트 완료 다 거쳤습니다. 믿고 선택하세요. 잔류 농약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중금속 같은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어서 이슈잖아요. 살모넬라,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거 테스트 완료를 받았으니까 믿고 선택하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고기 구우시면 됩니다. 고기 다 익으면 흐르는 물에 헹궈서 한번 싸서 드셔보시면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남는 채소, 네. 물기 툭툭 들어서 냉장 보관을 해보시면 보관이 길게 오래 쭉 가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뭐 걱정 안 하시고 다 사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색상도 너무 이뻐요. 자, 과일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한참 제철입니다. 포도, 자두, 블루베리. 네. 특히 블루베리는 알맹이가 작아서 한 알 하나 씻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케이스채로 통째로 넣으시면 되고 포도도 이 송이 사이사이를 씻을 수 없어서 걱정하셨다면 또 통째로 이렇게 넣으시고 이젠 과일 그림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만 개의 물폭탄이 때려주고 두들겨주면서 깔끔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과일도 안심이 되고
껍질을 벗겨서 먹는 과일도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쉬운데 이 이지트블류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밥만큼 많이 먹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씻어서 요리하시냐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 씻고 하신대요. 예. 자, 그런데 계란은 씻으셔야 되죠. 사가지고 오셔서 요거 한번 보시면 표면에 많은 이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쵸. 그것이 똥이 묻은 계란을 어떻게 안 씻고 맨손으로 깨뜨려서 요리하시고 또 그 손 안 씻고 다른 재료 집어넣으시고 집어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초음파로 세척하시면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강력하니까 계란이 깨져버릴 것 같다, 터져버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하나 네. 깨뜨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고객님. 이 안에 진짜 네. 온전히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이구, 어머나, 야. 어머나, 어머나. 봉긋 흰자 노른자, 그죠? 분리되지 않았는데 네. 심지어 노른자는 뒷동산에 떠오르는 호름달처럼 뻥긋하게 솟았습니다. 네. 눈으로만 봐도 싱싱생생한데 제가 여기다가 이쑤시개 하나 꽂아보도록 할게요. 쭉 꽂았습니다. 노른자가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반듯하다 못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네. 이젠 초음파로 세척하셔서 한 손으로 양손으로 마음껏 깨뜨려서 요리하셔도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띵띵띵 되살아난 것 같죠. 예, 정말 네. 지금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건어물들입니다. 아, 말려야 돼요. 우리가 엄마 세대나 아빠 세대, 할머니 세대 안 씻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 씻고 요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딱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두 분만, 2분만 씻으시면 됩니다. 오. 자, 한번 볼까요? 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에. 물을 보시면 뿌연 물들이 우러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진국이 우러나온 게 아니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달라붙은 미세한 먼지, 파리, 모기, 벌레, 꼬인 이물질들이 빠져나온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부근은 또 한번 볼까요? 자, 2분 두들겼더니 이 결이 결결결결이 다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북극국 끓일 때 방망이로 두들겨 팬 거는 이 결을 일으켜야만 육수가 잘 우러났기 때문인데 그렇죠. 초음파로 2분 두들기니까 결결은 다 일어났죠? 그 결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 다 빠져나왔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육수 내는 멸치를 씻었냐고 물어보면 막 깜짝 놀라시는데요. 멸치도 씻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멸치가 반짝반짝 그죠? 광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시면 새우도. 육수 하나만 잘 내셔도 네. 요리의 절반은 성공하시는데 내가 만든 우리 집 육수가 맛집에 등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건어물, 건나물 강력 추천이고요. 말린 건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네, 제가 7년 동안 EGW와 함께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고객님들께서 베스트 1위, 제일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바로 어패류 해강하는 겁니다. 아하. 어패류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겉만 씻을 수 있죠. 안을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4번씩이나 해감을 했습니다만 막상 요리해서 드셔보시면 어그적 그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데 이젠 EGW에게 마지막 검사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 해감된 거예요. 네, 4번 해감했거든요. 씻은 거예요. 자, 밑에 창을 통해서 보시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때 제가 또 작동 한번 해보도록 지금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눌렀어요? 이것이 바로 초당 14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가 조개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치고 들어가서 때려주고 두들겨주고 문질러주면서 지금 조개를 세상에, 해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제 요리를 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죠? 그동안 저거를 해감됐다고 우리는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그작 내가 먹었던 건 뭘까? 우리 아이가 아그작하면 어머 그건 뭘까? 너무 걱정이 네네. 되셨단 말이에요. 참으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데 저겁니다. 걱정하지 그쵸. 마시고요. 처음에 넣어둔 채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색깔부터 다릅니다. 색깔이 싱싱생생 초록초록합니다. 진짜 자,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상추를 정말. 한번 만져보니까 네. 촉감부터 다르네요. 마치 마사지를 잘 받은 것처럼 탱탱탱. 어느 한 장 찢어진 데가 없이 탱글탱글 그죠? 그러니까. 찰랑찰랑 이러는 어머, 겁니다. 어머. 자, 정말 씻기 어렵다는 브로콜리도 볼게요. 네. 충분히 초음파로 세척한 브로콜리와 그렇지 않은 브로콜리인데요. 벌써 색깔부터 다릅니다.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물을 부어보면요. 자, 씻지 않았던 브로콜리는 물이 그냥 떼굴떼굴 굴려서 그냥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럴 줄 알았어요. 마치 두터운 막을 씌워놓은 것 같은데 충분히 세척한 브로콜리는 물이 쭉쭉 스며들면서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씻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씻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 작은 꽃송이 사이사이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씻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쉽게 씻고 나면 정작 EGW 자체가 관리가 힘들면 또 안 쓰게 되는데 물막에만 뺐으면 물이 단숨에 쫙 빠져나오죠. 게다가 윗부분은 방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쭉 당겨서 한 번만 뿌려주시기만 해도 청소까지 끝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특허받은 EGW로 네. 편리하게 안심 세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전에 벌써 설치를 받으셔서 진짜 매일매일 가족의 건강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도 너무 좋네. 어떤 세제라든지 이게 아니어서 너무 좋은데 그 원리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네. 좋은 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전합니다. 임신했을 때 배에 직접 대고 보는 게 초음파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정말 강력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경점에 가보시면 조그만 초음파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몇 년씩 끼던 안경을 한번 넣어보면 묵은 때, 찌든 때가 단숨에 쫙 빠져나오는데 그만큼 잘 닦아주는 게 바로 초음파 세척인데 제가 그 원리를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EGW 쭉 넣습니다. 창을 통해서 보시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그죠? 네, 이때 제가 초음파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당 14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가 수천만 개의 물폭탄을 만들어내면서 제 손을 때려주고 두들겨주고 문질러주면서 세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름 사이에 끼어있던 때 손톱 밑에 숨어있던 때가 쫙 빠져나오는 건데 심지어 제가 부비지도 않고 있 네. 세제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 손은 제 피부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원재료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표면에 묻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때까지 단시간에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이 네. 초음파 세척의 원리인 거고요. 이거 보면 더 제가 그 힘을 거예요.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에이. 콜라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닦고요. 작동하지 않은 EGW에 넣어보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때 제가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작동했죠. 콜라가 알고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때 제가 캔을 흔든 게 아니고요. 바로 물속에 발생된 수천만 개의 물폭탄이 때리고 두들기니까 네. 탄산이 참을 수 없어 폭발하듯이 튕겨져 올라온 겁니다. 맞아요. 이런 힘과 원리로 채소와 과일을 닦아주는 건데 네. 실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소를 사오시면 눈에 보이는 흙먼지는 수돗물로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종류, 형태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넣고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걱정됐던 거는 기회까지 지금 어서 들어오셔서 카스 브랜드 가져가세요. 네. 카스 하면 우리가 계량기, 계측기, 그 정밀 계량을 하는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 카스, 저도 체중기 카스 씁니다. 이 카스의 브랜드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예요. 근데 초음파 세척기가 옛날에 이만했어요. 아니 이거는 뭐 설치를 해야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사이즈도 컴팩트예요. 제 손바닥 정도. 조금 적. 그러니까 요 체중계보다 작아요. 맞아. 요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네.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설치도 필요 없고요. 네. 배수대도 필요 없고요. 타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필요한 곳에 두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안심 사용되죠. 방수 테스트 완료받았죠. 재질 용품 테스트 완료받았죠. 캐시 인증까지. 근데 거기에 플러스 네. 강력한 힘까지 더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초당 약 8만의 강력 초음파. 초음파 하면 우리 임산부들도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그 원리잖아요. 네. 근데 그 초음파로 8만회를 진동을 하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물 안에서 마구마구마구 물을 흔들어주면서 탈탈탈탈 털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씻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많이 깨끗하게 씻어본데 네. 한 두 번, 세 번 세척하는 거에 그치는데 1초에 8만회.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할까. 이쪽 네. 8만회 게 제대로 할까 생각 드시죠? 콜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라 지금 막 땄어요. 네. 김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원터치. 일이 일어나는지 네. 얼마나 강력한지 누르는 순간. 네. 자, 누르는 순간 완전 달라진다는 거.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요거 전원이 살짝 연결이 안 됐는데 잠시 네. 어머 웬일이야. 지금 보셨어요? 너무 순간적이라서 못 보셨어요? 네.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8만회를 두드려주고요. 네. 물폭탄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구마구 두들겨서 쫙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 입에 들어가는 상추 씻어주고요. 이렇게 씻어주는 껍질째 거예요. 껍질째 먹는 사과, 딸기 그리고 브로콜리 마저도 늘 네. 찝찝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안심 세척해드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추며 또 바로바로 씻어서 이거 그냥 아작 먹는 이런 채소들 있죠. 잎채소들 이런 것들도 다 씻어보시는 거예요. 쌈채소. 안심 세척 딱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는 네.
하는 거고요. 네. 자, 이 전에는 아유 이거 먹기 그랬어, 바로 그 상태를 먹기 그랬어 하는 것도요. 이런 상추 같은 것도 바로 넣어서 세척을 하시고요. 둥둥 뜬다, 저희가 누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눌러서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바로 파릇파릇하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껴있는지 우리가 먹으면서도 약간은 괜찮을까 이러면서 씻어내면서도 괜찮을까 이러면서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눈으로 겉표면을 쓸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잔류류가 불거주 테스트 완료 불법질! 대파, 사과, 상추마저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요. 네. 세균 증식 테스트까지 완료받았기 때문에 네. 나 요즘 같은 때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 그럼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세균 불검출 테스트 불검출! 완료 불검출. 자 꼼꼼하게 안심하고 드세요. 잡곡이라든가 아니면 해산물도 그렇고요. 우리 이런 것들도 다 잘 씻어내셔야 되는데 해감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보세요. 저기 물이 깨끗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물이 깨끗한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제 씻어지고 있어요. 초음파로 씻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씻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빨리 오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기다리시다가 제가 이걸 또 놓치실까봐,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기 때문에 놓치실까봐 좀 걱정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콩나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건나물 같은 거 이제 많이 드실 때잖아요. 나물 씻으실 때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씻으실 때, 바로 넣어서 제가 아까 콩나물 씻는 거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채반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탁탁탁탁 털어내시면 털어내세요. 여기에 먼지며 고유물이며 그런 것들마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 네. 일반 세균 불검출 테스트 완료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먹는 거 더 지금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네. 이제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용품이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요.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기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안경점. 비금속점. 네. 한번 세척할 때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거 한번 하는 비용으로 오늘 한 달에 18,810원이잖아요. 네. 네. 집에서 애들 입에 들어가는 젖병, 치말기 그리고 남편이 늘 쓰는 왜 커피 뚜껑 같은 거 많이 남아있을 때 있잖아요. 텀블러 입구마저도 개운하게 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 네. 지금 대기하시지 마세요. 컬러 선택만 해주세요. 그린, 블루, 핑크. 너무 세 가지 컬러 중에 네.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량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컬러 가져가시면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지금 얼른 가져가셔야 네. 됩니다. 200세트 판매 돌파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위생이 가장 중요한 때다 보니까 100여 분 동시 주문 중. 네. 자, 잘 오셨습니다. 앱 결제 일시불시 하시면 178,10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적립금 10%까지. 오직 방송에서만 이렇게 카스 초음파 세척기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한 달에 나눠내시는 금액이요. 18,000원. 네. 18,810원으로 애들 입고 먹는 것마저도 제대로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송 안에 이 조건을 드리면서 오늘 포토사